안녕하세요. 엄기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책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입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이야기를 좋아하죠. 바로 그 이야기가 동화인데, 이 동화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동화구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책을 직접 보고 읽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보고 있는 것은 눈으로 읽기 때문에 아무래도 듣는 것보다는 재미가 덜할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나 어머니, 그런 분들이 어린이들, 아이들을 잠재울 때 눕혀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사투리가 섞인 대로 그 할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또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그대로 들려주면은 어린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들이 많은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랄 때그 어린이들은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남을 도와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남을 용서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인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동화 구연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동화 구연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어린이 운동을 펴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들수 있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어린이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서 따라다니고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소파 선생님이 인물이 잘나서 또는 먹을 것을 어린이들에게 많이 주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소파 선생님은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시절의 어린이들이 정말 반할 정도로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선생님 곁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그 시절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계를 넓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린 시절에 좋은 동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면은 그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다 아름답고 세상을 넓게 아름답게 보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구현의 기능이라고 할까, 교육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에게 늘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학원 가거라, 태권도장 가거라, 이런 그 부탁도 좋지만은 어머니가 어린이들을 자녀들 앞에 놓고 재미있는 얘기를 옛날 얘기 한 가지라도 들려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나아가면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더 좋아하고 커서도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러한 좋은 동화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런 기능을 모두 길러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키우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